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소통의 고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통을 함께 나누실 분들은요, 딱 봐도 화목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선생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베이커리 제과업을 44년째 몸담고 있고요. 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네. 같이. 아버지 이제 가업을 승계받아서 같이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웅이라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어머니께서 하시던 거를 이어받아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미재라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하고 조공으로 있는 문의철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웃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가족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같이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두 분? 내내? 거의 그렇죠. 하루 종일. 아침 저희는 이제 아침 5시 반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재단하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 반 기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재단하고 재단한 거 가지고 가게 가면 또 직원 두 분 일하고 예. 그 재단에서 출근한 오전 시간만 빼고는 20시간 정도 예.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두 분께서도 일상을 거의 공유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같은 현장에서 예. 아침부터 같이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반죽해서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루 종일 서로 얼굴 맞대면서. 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 가족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은 결정들이잖아요.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드님은? 저 이제. 사실 전공이 예. 제가 제빵이 아니고 예. 전자 전공을 했었는데요. 전자였는데? 네.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아버지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해서 내 밑으로 들어올래?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죠. 아니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한테 권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던 걸로 들어서. 아들이 뭐 전자를 전공해가지고 네. 직장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또 좀 더 나은 뭐 생활을 해보겠다 해서 예, 예. 뭐 공부를 더 해보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 새벽에 서울에서 첫 차 타고 출근, 막차 타고 퇴근. 사실은 어렸을 적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예.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네, 어렸을 아. 적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이제 제빵 설비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예. 재료들도 발전을 해가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예. 또 방금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업 자체가 정말 좋은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 이런 자부심이 너무 좋거든요. 아니 근데 두 분도 지금 뭐 20시간을 같이 하루에 20시간을 같이 공유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옛날 IMF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IMF까지 가야 됩니까?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내 전문 분야로 한번 나가보겠다는데 또 급여가 또 사실 낮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 예. 부모님, 어머니도 좀 아프시고 하시던 분이 좀 아프시고 그래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살짝 내비쳤는데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절대 안 된다. 예,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왔다. 예,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설득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몇 개월 걸렸죠. 이거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어떤 생각으로 내려오셨는지 그때. 아니 저는 정말 엄두가 안 났었어요. 전 고향도 제주도도 아니고 여기에는 진짜 시월드 그 자체. 아 시월드. 아 그러네 진짜. 젊었었거든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진짜 아무도 없는 땅에 예. 시댁 식구들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게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사실. 심지어 시댁 식구들이랑 일을 해야 돼 같이 또.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40 접어들면서 40 접어들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전공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배운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말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 재미있는 게 여기 적응하게 된 게 이 고사리예요. 고사리요? 예. 제주도의 고사리? 예. 고사리라는 건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고사리를 한번 꺾다 보니까 예. 모든 게 다 고사리로 보이더래. 그다음부터 적응하기 시작해갖고 잘 살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세상에 제주도의 고사리가 정착을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 아드님은 사실 전자 전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전기 쪽에. 근데 물론 굉장한 고민 끝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왔지만은 혹시 좀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아, 내가 배웠던 게 이게 아닌데. 아직까지 후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그때 아버지의 제안이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제안이었던 거예요? 감사하기도 한 게 이제 이 제가 접한 그 기술이라는 게 또 아무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 기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선택의 후회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더 잘 예. 이어받아서 갈고 닦아서 제 다음 때에도 또 어떻게 이을 수 있으면 이어보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럼 3대 베이커리가 탄생을 하는 건데 저도 그거 응원할게요. 근데 아버님 표정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보니까. 아드님 자랑스러우시죠? 그렇죠. 뭐 든든해요 또. 편하고. 예, 예. 야,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시 이번에 또 부부 얘기로 좀 가볼까요? 근데 사실 내가 하던 일이 이게 아닌데 그때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혹시 후회 같은 건 그 당시에 안 해보셨어요? 한동안 후회했죠. 맨 처음에는 사실 저도 뭐 바느질 뭐 좀 배운 것처럼만 했지 그걸 잘 모르고 운영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데서 뭐 납품을 한번 가라 그러면은 납품 가서 보면은 좀 아리꽁은 소리 하면은 열이 딱 받잖아요. 표정이 딱 드러나는. 예, 그다음부터 이제 일 안 한다 했던 것도 몇 번인데 예. 이걸 저걸 잡는 게 한 5년 걸리더라고요. 5년. 제주도 내려왔죠. 내려와 보니까 여긴 시월드야. 거기에 또 일도 손에 안 익어. 그리고 남편 믿고 내려왔는데 남편도 일을 잘 못하겠대 처음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막 일하시면서 혹시 싸우지 않으셨어요, 막? 많이 싸웠죠. 싸우는 건 뭐 수도 없이 싸웠어요. 싸우는 것도 많이 싸웠지만 우리 일에도 익숙하지 않지, 주변 환경에도 익숙하지 않지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은 말을 안 했지만 자기 그 대기업 큰 회사 다니다가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는데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는 약간 위축돼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다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약간 패라왔어요. 제주도 말로. 그 패라온 중에도 그 성격대로 일을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자기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잘 해줘서 또 애들도 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냥 견디고 지냈던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이 한번 크게 일어나갖고 제가 하도 성질 나서 그냥 차 타고 나갔거든요. 아, 아버님이 나가셨어요? 네,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아무리 달렸어요. 네. 그냥 생각 없이 달렸어요. 육지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내려가니까 대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기서는 달렸는데 한 15분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구나. 여기는 이제 섬이로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죠. 그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 근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싸우고 막 좀 힘든 시기도 보냈지만은 부부가 같이 일하면 서로가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업무 분담이 확실히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일, 뭐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돼 있어 갖고 이제 이렇게 관공서에라든가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를 서류 작업하고 이러는 거는 완전히 전담. 그리고 참 잘하는 것이 여름에는 이제 직원들보다 훨씬 먼저 출근을 해서 가게 환기시키고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또 요즘도 마찬가지로 환기시켜놓고 난로 틀어서 이렇게 좀 실내를 데워놓고 그런 거를 잘해요. 가게에서 두 분 중에 누가 더 높으십니까? 아니요. 높기는 여기가 높죠. 대표님이니까 나는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그 이 고용관계에 대해서 정확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여요. 정말 해서 우리 톱니바퀴죠. 하나의 공정이기 때문에 하나 어그러지면 안 돌아가잖아요. 아, 그러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면은 그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의지가 좀 많이 되세요 서로? 조금 전에 여기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 대표예요. 아드님이 대표예요? 네, 아들이 대표고 경제권, 운영, 세무 업무 다? 네, 저 그냥 피고용인? 예예. 예. 조금씩 받아갖고 쓰고 그래요. 아 아버지한테 월급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이야. 그 현장에서 일할 땐 제가 대장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서류상 모든 거는 뭐 아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요 조금 더 달라고 그러기도 좀. 아이 자존심 상하고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게 의지가 아니라 종속 아닙니까? 종속. 아드님한테 종속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아드님이 아무래도 아버님께서는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 높은 기술을 갖고 계시지만은 경영과 관련된 거는 아드님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요즘 최근에 빨리빨리 변해가는 것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쪽이 좀 밝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저는 현장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외부 매장이라든가 관리, 마케팅, 뭐 세무 업무 또 재고 관리 뭐 이런 거 데이터화를 하는 데는 약하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뭐 두들기고 하는 거 잘하고 또 성실하고 목표한 거 있으면 끝까지 가요. 보기하고 다르게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보기에도 그래요 지금. 야 아들 저랑 책상에 앉아서 뭐 이런 거 워낙 잘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많이 믿었고 요즘 트렌드도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어가니까는 그거를 정보 수집이 더 빨라요 저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두 집안이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네요 보니까. 아버지랑 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요? 좀 한숨 쉬는 거예요. 그 뭐 끝없이 말로다가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네. 목소리 톤도 안 움직이고 조근조근.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본인이 생각했던 게 관철이 되거나 달성될 때까지 말싸움. 이게 좋게 얘기하면 대화인데 대화하다 보면 저는 이제 아유 성질 나고 알았어 알았어 이래 버리니까는 결국은 져요 제가.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편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맡겨놨으니까. 한숨을 쉬고 먼 산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네. 가게에서 일할 때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손님들 주문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제가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즉석에서 아닌데를 표현을 해요. 감히 왕님한테 손님이 네, 왕인데. 왕이죠. 아. 근데 이렇게 꼼꼼한 거 그거는 꼼꼼한 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아예 안다는 부분은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가게에서 다른 거는 워낙 꼼꼼하고 그 불만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아버님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으로 지금 뭔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세상을 살 때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을 잘 살아야만 내일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틀을 딱 만들지 않고 변화를 줘요. 예, 예. 오늘은 이거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은 예. 여기는 틀에 딱 짜여진 보수예요. 저는 진보고. 아 그래요? 아 집안에 좌우가 있구나. 그래 딱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말이 엇갈릴 때가 많거든요. 제가 딱 봐서는 아니잖아요. 옷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막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야죠. 그걸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쟤들이 욕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도 옆에서 그걸 듣다가 성질이 발언하면 인상이 틀려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또 죽었다. 그러면서 제가 50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60이 넘고 나서는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혹시 두 가족 모두 근데 가족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일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족끼리 일하는 동안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그 운영을 네. 그 아들이 전담을 느낀다. 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손을 안 대겠다. 현장의 제품에만 전념을 다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이제 터치를 안 하고 믿고 네. 맡기는 걸로. 그렇죠. 그거는 꼭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는 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문제라든가 그런 걸 갑자기 성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집안 문제에 대해서 다 건들잖아요. 이게 그것이 또 화근이 돼갖고 일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예. 웬만하면 좀 피해서 가죠. 이런 거는 사실 일뿐이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가족들이 좀 참고하고 같이 배워도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가족이 함께 일을 꾸려나간다는 게 참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일하고 있는 가족에게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요? 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그래도 전수받고 또 이걸 가업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해주고 항상 믿음직스럽게 운영도 잘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애도 있으니 하여튼 나는 그냥 서포터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서포터만 할 테니까는 잘 봐주고 고객분들에게 더 맛있는 빵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아버지의 그 오랜 기술을 잘 전수받아서 맛있는 빵을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허리가 안 좋으신데 저는 건강을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항상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결혼 40년 가까이 함께 40년 가까이 살면서 참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더 열심히 살면서 많이 웃으면서 삽시다. 지금 저는 느낌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에 7부 능선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걸어왔던 길을 보니까 고생했던 데도 보이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건 참 띠띠다. 그 대신 정상은 저쪽이다. 한 발 한 발 가고 서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그러고 영원히 자 사랑합니다. 와 정말 화목한 가정이시다. 아 정말 얘기하면서 굉장히 저도 좀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가정에서 그래서 서로의 직장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의지하면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